스위스 다보스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좀 전에 세션은 이 기술,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여러 가지 그 영향에 관해서 토론을 많이 한 그런 세션이었는데요. 특히 이 자동화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져올 실업 문제라든지 또 기술에 대한 통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큐브으로 만들어내지 않는가라는 이런 토론들이 활발하게 있었습니다.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직접 우리 테이블에 관해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제4차 산업혁명, 자동화가 가져올 미래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리스크가 또 도전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려는 이런 또 공동의 노력 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어떤 규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또 다음 보도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위스 다보스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